미니2의 23. 먼저 문장 하기 전에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Change. C-H-A-N-G-E.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죠. 하다시이기 때문에 하다시에 G하고 조심해야 될 게 E를 빼고 ING 한다는 점이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자, 시가 바뀌는 겁니다. 하다시였는데 요런 뜻으로 쓰인 경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변화하고 있는 이고요. 변화하는 것으로 쓰이면 무슨 시냐 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듬 시인 겁니다.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어떤 또는 무엇으로 바뀝니다. 어떤 시, 이듬 시로 바뀐다. 계속해서 계절? Season. S-E-A-S-O-N. 그렇죠. Season. 이름씨고요.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절? A season. 계절들? Seasons. 이렇게 문장에서 쓸 때는 어떤 걸로 써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Warm. M. 그렇죠. 무슨 시죠? 어떤 시? Warm day. 그렇죠. 어떤 날? 따뜻한 날. 그리고 어떤 시는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 하다시처럼 쓰이기도, 따뜻하다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Fishing. Fish겠죠. 그러니까 얘는 Fishing이고요. 어떤 낚시하는, 무엇 낚시하는 것, 어떤 시나 또는 이름시로 바뀝니다. 자, 구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He's fish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낚시하는 중이야. 네, he 그러면 그는 뭐한다? 낚시하는 것을 좋아.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피싱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다? 이름 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건데 어떤 시인지 이름 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urf. S U R F. 그렇죠. 하다 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Sir of 위에 thing이 되죠. 됐습니까? 다음 Watch movie. Watch movies 하면 되겠죠. 한 편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편 보나 봐요. 본문에서 W A-T-C-H-I-N-G. ING? 이거 하다시 아닌가요? 여기다 ING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죠. Watch movie. M-O-V-I-E-S. 그렇죠. 영화 한 편을 보면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 편을 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복수형으로 Watch movies, 영화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케이. 여기서 Watch가 하다시라는 거. 그러면 얘는 그래서 뭐가 된다? Watching movies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가을? 얼음. A-U-T-U-M-M. 그렇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두 군데 AU가 무슨 소리 낸다? 어. O 소리 냅니다. 욕한 거 아니야. O야 O. AU는 O 된다. 그 다음에 끝에 N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 자, AU가 O 되는 거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이거 뭐죠? August죠. August. 8월달. 얘가 O가 되고 있습니다. AU는 O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을은 Autumn 말고 뭐도 있죠? Fall. Fall도 있죠. Fall은 하다시로 쓰이면 뭐하다? 모릅니까?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죠. Fall은 떨어지다 또는 가을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Wind. W I N D. 끝. Y.
그럼 윈디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윈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바람 분다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앞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모습은 뭐 상황에 따라서 am이나 is나 are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 다음 wind. wind. w-i-n-d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이름 시?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이 분이 바람이 분다. 이름 시. 셀 수?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have dinner. have dinner. h-i-v-e. 그 다음 d-i N-N-E-R. 그렇죠. Have dinner. 그럼 점심 먹다는? Have lunch. Have lunch.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Breakfast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5학년은.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 E-A-R-O-C-O-S-T-U-M-N. 입니다. 코스튬. 오케이, 그 다음 눈 또는 눈 내리다. Snow. Snow. S-N-O-W. 그렇죠. 그러면 눈 내립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snow. It snow.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응. 안 되죠. 자, 지금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여기 밑에. 그러면 무슨 시예요? 눈 내리다인데 어떤 시입니까? 아니요. 눈 내리다 날씨입니까?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 두나 더즈. 그럼 여기에 이 상황에 이 앞에 it 있으면 두 들어있어요? 더도 들어있어요? 더, 아니 두. 오케이. 자. 그는 간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죠? He is going. 이렇게? 그건 가는 중이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는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죠. 왜 그렇죠? 응. 여기 go 라는 하다시, go가 가다 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지. 그러니까 너는 간다는 뭐예요? You goes. 이렇게 해서 합니까? 자, 지금 혜민이가 가만 보니까 어떨 때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고 어떨 때 더즈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네요.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 He, she, it. 3인칭 단수란 얘기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란 말 별로 뭐 쓸데없어서 저는 안 좋아하고요. He나 she나 it. 제3의 인물 하나가 뭔가를 한다 할 때 그때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 내린다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그는 간다 여기 있는데요. 아, 이거부터 해보자. 너는 간다 여기 있는데요.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하다시 안에 두나 더즈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넌 좋아한다. Do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되죠? 왜 이렇게 됐냐? 아까 전에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였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니?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 like 속에 두를 꺼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좋아한다는 뭐겠어요? She l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녀는 좋아하니는 그럼 뭘까요? Does she likes가 아니고 자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이 s like 뒤에 있는 이 s goes 뒤에 있는 이 es 전부 다 go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있나? 짧고 긴 거? 긴 거하고 짧은 거. 자, 이게 고고. 네. 이게 고고. 이게 더즈야. 네. 됐습니까? 자, 이 앞에 he가 있어. 됐습니까? 그가 간다는데 he, go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does가 있으니까 does 뒤에 있는 es가 삐져나와서 he, 네 눈엔 뭐로 보여? he goes로 보인단 말이야. he goes.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 does가 일로 갔어. 그럼 여긴 뭐만 남아있어? go만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오케이. 그녀가 좋아한다가 she likes 였으면 그녀가 좋아하니는 뭐다? Does she like? Does she like? 이렇게 한다고요.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She doesn't like. She doesn't like가 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 왜 했냐? 자, 다시 돌아가서 눈이 내린다가 it snows 였어. 그러면 눈 내립니까? 하고 싶으면 Does it snow? Does it snow? 됐습니까? 눈 내리지 않는다. It doesn't snow. It doesn't snow. 그런데 자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들을 일단 좀 지우고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이런 단어도 만나보지 않았나요? Snowy의 뜻이 뭐였어요? 스노우 데이. 눈 내리는 날이죠. 그러면 스노우는 무슨 신고예요? 스노우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눈이 내린다는 똑같은 표현을 스노우 말고 스노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It 이렇게 하면 눈 내린다가 되겠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매. 그러니까 it snows도 눈 내린다고 it is snowy도 눈 내린다야. 근데 그러면 it is snowy를 가지고 눈 내리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s it snowy?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것도 눈 내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snowy를 사용해서 눈 내리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It isn't snowy.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왜 그러냐?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에 하다시 만들려니까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비동사 가지고 묻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규칙대로 해서 It is snowy. Is it snowy? It isn't snowy. 근데 이 표현은 하다시를 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It snows. Does it snow? It doesn't snow.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하다. Have a party. 그 다음에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 오케이. 그래서 이 exchange prex x e s s. 오케이. 프레젠트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 프레젠트 아직 모르고 있네요. 프레젠트입니다. 선물 한 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지 교환이 돼요. 저기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쭉 잘했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뭐 설명드렸고요. 커스튬하고 익스체인지 프레젠트의 프레젠트였습니다. 문장들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시즌 하면 틀리죠. 계절이 변하려면 계절 하나가 변합니까? 여러 계절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Changing seasons. 오케이. 중학생 되면 여기 끝에 S 붙였냐 안 붙였냐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 찌질하게 따집니다. 아 S 안 써서 틀렸어. 그래 틀립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제목이었고요. 가보겠습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전번에 가르쳐 드렸던 거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무슨 계절이니?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그게 뭐다? What is it? 무슨 음식? What season is it? What food? What color? 이런 설명 했죠?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래서 날씨가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날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warm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What? How is the weather?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시 how로 묻는다 했죠? 선생님 설명했던 거 아닌가요? Yes. 날씨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t's warm. 오케이.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Jogg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Okay.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 조깅하는 중이다. 이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의 누이는 뭐 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혹시 학교에서 What are you doing?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너의 누이는 뭐하고 있니? 선생님이 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건데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또는 What is she doing?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she로 생각할 수 있다면 What is she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오케이, 계속해서 I am hiking. Hik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iking. 너 뭐하고 있니? Hiking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니? 응.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Summ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화장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Very hot.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Where?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t is very hot.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I am swimming. I am swimming. I am swimming. 그래, swimm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데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t is autumn. 날씨 얘기합니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날씨 묻는 게 뭐였다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잠깐만요.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오케이. 어 커스튬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earing? 무엇을 입고 있니? 맞습니까? What are you wearing? I'm wearing a costume. It is winter. 날씨 여기입니다.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snows.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여기 하다시 사용됐습니다. My family My family is 여기 어떤 시 왔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어야죠.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오케이. 그리고 참 아까 전에 눈이 옵니다 라는 거 시험지에 It snows 썼고 그건 틀린 거 아시죠? It snows 해야 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왜 It snows인지.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Thank you. 오케이. 자, 그래서 혜민이 지금 뭔가 조금씩 더 학습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서희 Okay.